선명하게 기억나는데 이게 네. 곡은 김동률 씨가 썼던 곡이고요. 네. 김동률 씨가 곡을 먼저 써놓고 저보고 자꾸 가사를 붙이라고 그래서 김동률 씨가 뒤에서 이렇게 서 있고 빨리 좀 쓰라고 저는 컴퓨터 화면에 이렇게 앉아서 네. 노래를 이렇게 틀어놓고 쓰고 틀어놓고 쓰고 그래서 굉장히 네. 빨리 썼어요. 아. 그 어떤 압박에 의해서 나온 아. 그 가사인데 근데 그러, 거기서 우리끼리 쓸 땐 그때 저희 나이가 23살 막 이럴 때고 아. 네. 그러니까 뭐냐 애들이 네.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가 음악한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저한테 던졌던 음악한다 가수한다며 뭐 하고 있어 뭐 이런 아. 얘기들을 생각하면서 쓰긴 아. 썼는데 등 뒤에 비웃을 네. 그러니까 그냥 어린애의 딱 그 수준의 고민이죠.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인순 선배님 부르실 때는 또 완전히 다른 느낌이에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게 세계를 돌아서 아프리카 아이들이 그 노래 부르니까 네. 제가 20대 초반에 저 가사를 썼던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. 근데 저 아이들이 이렇게 집중성을 가지고 부르는데 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이렇게 쫓기듯이, 마감에 쫓기듯이. 아~ 물론 저도 진심을 담긴 담았지만 그러면서 아, 이거 노래라는 게 결국 내가 썼다, 가사를 제가 썼다고. 어디 가서, 이건 제가 삽니다. 이렇게 그 막 설치고 다닐 일이 아니구나. 이 음악은 또 세계의 언어죠. 되게 달라지지 않으셨어요? 저보고 명언 하지 말라고 그러고 약간 가져간 듯한 느낌이. 음악은 세계 누구도 다 감동시키죠. 약간 다시 태어나신 것 같아요.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. 아니네요. 근데 좀 이적 씨의 치명적인 단점이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이적 씨가 떠올라야 되는데 말하는 대로 들으면 유재 씨가 떠오르고 거기 가면 인순이 씨가 떠오르고 또 김연아 씨가 떠올라가지고 데뷔 때는 김진표 씨한테 묻어. 아, 그렇죠. 그렇죠. 김동윤 씨한테 묻어. 네. 그 왜 그렇게 된 거예요? 다행이죠. 남 덕이라도 봐서. 그래도 계속 연명해가고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. 사실은요, 그게 덕을 본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. 본인이 덕을 베푸니까 주위 사람이 다른 건데. 맞아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. 진짜 다시 태어나신 것 같아요. 완전히 다시 태어났어. 완전히 다시 태어났어. 뭐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. 어떻게 보면. 뭐야? 맹꽁씨! 어머나 어머나 꽁이 맹꽁이! 재석이 형님 아 유재석씨 아. 어머! 아, 친하죠? 예, 그 뭐 일주일에 이틀 정도? 예, 그 정도는 보죠. 듀엣으로 활약을 했었고 예, 그래서 뭐 그 이후로 굉장히 좀 이적씨하고는 뭐 운동도 좀 같이 하고 예, 뭐 친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죠. 자꾸 물어보시는 거 보니까 뭐 좀 심한 거 하나 좀 기대하시나 봐요. 예? 자꾸 이렇게 뭐 친하냐, 뭐 어느 정도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보니까 예, 좀 심한 걸 좀 물어보시려고. 예. 이적 씨 하면 생각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음악, 지적인 그런 그 면 또 그리고 또 굉장히 또 좀 따스한 친구고 그런 친구지만 이제 방송에서 보여줄 수 없는 야한 농담. 아주 야한 농담을 굉장히 즐기는 친구죠. 아주 평소에는 아주 능수능란하게 농담으로 구현을 하는 친구입니다. 이 친구가. 예. 가끔 아 이게 뭐 저 정도 수준까지 가야 하나 이런 수준일 때 이제 거기서 김대동 씨가 기름을 붓죠. 김대동 씨가 이제 또 그 외로움과 혼자 있으면서 여러 가지 그 사무친 여러 가지 것들을 그런 또 야한 농담에 또 덧붙이는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? 축구로 치면은 제가 이제 또 축구 팬으로서 예, 투톱이라고 할까요? 아주 주거니 받거니 마지막에 시원하게 또 이적 씨가 하나 또 골 넣고 예, 또 그걸 또 돌아오면서 둘이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또 즐거워하고 뭐 이런 장면 떠올리시면 충분히 좀 예, 아마 상상이 되실 겁니다. 그래서 그 뭐 이제 뭐 이런 얘기까지 뭐 나온 김에 얘기를 하자면 이제 김재동 씨는 예, 저희가 김재동으로 안 부르죠 평소에는 김야동으로. 별명 김야동 씨예요. 굉장히 이게 사실 그 뭐라고 그럴까요? 이적 씨가 배운 여러 가지의 그런 단어들을 잘 조합을 하면서 아주 기가 막힙니다. 아, 지적인 야한 농담이었습니다. 아, 너 무슨 얘기야? 그런 쪽으로 아주 참 아주 기가 막힌 친구입니다. 아주 그냥 하도 참 잘해요. 아마 저에 대해서도 뭐 무슨 또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예, 그들의 얘기 한 20%만 믿으시면 됩니다. 다가 아니에요. 네. 어쨌든 제가 뭐 이 저 예전부터 야한 미디어를 본다 뭐 이런 것들로 좀 알려져 있지만 저는 겉으로 드러나 있는 사람일 뿐이지 속으로 보면은 그 앉아 있는 그 친구들 정말 대단한 친구들입니다. 네. 정말 유재석 씨 때문에 또 이 회분의 그 방향 가능성이 확실하네요. 계속 또 올라가고 있네요. 네. 아.
지금도 계속 그게 마음에 걸리시잖아요. 저는 이 방송을 제가 볼 때까지. 네.